보물과 재화를 찾아 던전 깊숙한 곳까지 내려온 네 명의 도적들. 어둠 속 괴물들에게 쫓긴 그들은 곧 막다른 길에 내몰립니다. 피가 열쇠. 피가 열쇠다! 다행히 기지를 발휘하여 괴물들로부터 벗어나지만 그 과정에서 동료 한 명이 차갑게 버려지고. 그렇게 그들이 들어선 곳은 던전의 가장 깊숙한 장소. 산더미처럼 쌓여있다는 보물은 없고 알 수 없는 문양이 가득 새겨진 기둥들 뿐. 대체 보물이 어딨냐며 몰아세우는 일행. 그때 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실 이곳은 무엇인가를 불러오기 위한 문이자 통로였습니다. 그들 앞에 나타난 창백한 사제. 엘리아스는 재단에 침입한 이들을 제물로 바치고 그들의 피로 문을 엽니다. 이윽고 기나긴 시간 동안 추방당했던 악마 릴리트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성역의 창조자이자 인류의 어머니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나의 어머니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인류의 어머니. 성역일지 3부에 오신 방랑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방랑자 여러분은 성역으로 돌아온 릴리트의 행방을 추적하게 될 것입니다. 릴리트는 왜 모든 인간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것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먼 과거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성역도 인간도 존재하지 않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직 천사와 악마만이 서로 끝없는 영원한 전쟁을 벌이고 있었죠. 그러던 와중 릴리트는 포로로 잡힌 천사 이나리우스를 만나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내고자 했던 그들은 같은 목표를 가진 천사 악마들과 함께 성역이라고 불리는 세계를 창조합니다. 처음 그곳은 천사와 악마가 공존하는 평화로워 보이는 세계였습니다. 성역에서는 곧 릴리트와 이나리우스, 천사들과 악마들 사이에서 자식이 잉태되는데 이들이 바로 인류의 조상 네팔렘입니다. 천사와 악마의 피를 모두 지닌 네팔렘들은 강대한 힘을 가지고 성역 곳곳으로 뻗어나가 문명을 이룩했습니다. 천상과 지옥을 피해 성역에서 평화를 얻고자 했던 이나리우스와 달리 릴리트는 이러한 네팔렘의 힘을 이용해 천상과 지옥을 쓸어버리고 영원한 분쟁을 끝내려 했습니다. 그리고 곧 성역의 평화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팔렘이 차츰 천사와 악마의 권능에 도전할 수 있을 만큼 강해진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드높은 천상과 불타는 지옥이 성역의 존재를 알아차리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천사와 악마들 사이에서 네팔렘을 절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죽음을 용납할 수 없었던 릴리트는 그 주장을 듣고 분노하여 오히려 성역의 모든 천사와 악마들을 죽여버립니다. 경악에 휩싸인 이나리우스. 이때부터 둘 간에 좁혀질 수 없는 간극이 성역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몇 세기에 걸친 그들의 갈등은 끝내 이나리우스가 릴리트를 텅 빈 공허로 추방하게 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그로부터 정말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악마에 의해 타락한 성역 곳곳은 지옥으로 변했고 성역을 지키던 세계석은 파괴되었으며 악마와 천사가 인간을 도륙했습니다. 이제 성역에는 인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천상도 인간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영겁의 시간 동안 추방되었던 릴리트가 돌아왔습니다. 성역 곳곳에서 뿔달린 여자에 대한 목격담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을 내 아이들이라 부르며 지옥의 군주들이 우리 세계를 삼키려 하고 있단 말합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성역에 돌아온 그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나리우스는 그녀의 계획을 알고 있을까요? 성역의 창조자. 성역의 창조자 이나리우스 역시 인간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릴리트에 맞설 유일한 상대로서 얼마 남지 않은 인류에게 한 줄기 빛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이나리우스가 릴리트를 공허로 추방하기 전
릴리트가 네팔렘을 두고 저울질하는 천사와 악마들을 모두 죽여버렸을 때 이나리우스는 차마 릴리트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대신 세계석을 조율해 네팔렘의 힘을 서서히 약화시켰죠. 그렇게 네팔렘은 세대를 거듭하며 힘을 잃어버리고 지금의 인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상과 지옥은 성역의 존재를 알아차리게 되었고 성역에 쳐들어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지금 인간의 기억에서 잊혀진 이 전쟁을 죄악의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죄악의 전쟁이 끝난 후 천사와 악마가 성역을 중립지대로 만드는 평화조약을 맺을 때 천상은 성역을 창조하기 위해 세계석을 훔쳐 달아났다는 죄목으로 이나리우스를 지옥에 넘겨버렸습니다. 그렇게 이나리우스는 지옥에 갇힌 채 수천 년에 걸쳐 끔찍한 고문을 당하는 지독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침내 이나리우스가 지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이나리우스는 성역으로 돌아와 과거 자신이 창설했던 종교 빛의 대성당을 재건하고 빛의 군대를 만들어 불타는 지옥으로 진군할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나리우스를 만난 몇몇의 방랑자들이 전하더군요. 이나리우스가 다시금 드높은 천상으로 돌아갈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지옥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 드높은 천상이 다시 자신을 받아줄 거라 생각하는 것일까요? 이런 이나리우스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자가 있습니다. 최후의 호라드림. 방랑자 여러분의 첫 길잡이가 되어줄 로라스 나르는 호라드림의 마지막 계승자입니다. 로라스 나르는 한때 호라드림을 동경했던 소년이었습니다. 대악마들과 싸우며 인류를 수호하는 기사단의 이야기는 어린 시절부터 로라스 나르를 매료시켰죠. 시간이 흘러 티리엘이 신 호라드림을 결성한 사실을 알게 된 로라스 나르는 곧바로 호라드림의 일원이 되길 자청합니다. 로라스 나르는 다른 호라드림 형제들과 함께 악마들이 봉인된 검은 영혼석을 성역 깊숙한 곳에 숨기는 일을 도왔습니다. 임무를 막 끝마친 찰나 어디선가 강렬한 죽음의 기운이 몰려옵니다. 지혜의 대천사였던 말티엘이 죽음의 천사가 되어 그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호라드림 형제들의 영혼을 빨아들이는 말티엘. 티리엘은 로라스 나르에게 어서 빨리 네팔렘을 찾으라고 외칩니다. 사륙의 현장에서 간신히 탈출한 로라스 나르. 말티엘은 악마의 피를 가진 인간을 포함한 모든 악의 흔적을 성역에서 쓸어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부 원정지로 향한 끝에 간신히 네팔렘과 마주하고 네팔렘을 도와 인류의 종말을 꾀하는 말티엘을 추격했습니다. 하지만 추격 도중 말티엘의 영혼 수확이 시작되고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참혹한 대학살이 시작됩니다. 혼돈의 요새로 향한 네팔렘은 치열한 격전을 벌인 끝에 말티엘을 토벌하고 영혼 수확을 멈추는 데 성공하죠. 하지만 승리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말티엘로 인해 성역의 인류 대부분이 몰살당하고 수많은 마을과 도시들이 무너졌으며 황폐해진 대지는 죽음과 파괴로 가득한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한때 호라드림의 무용담에 눈을 반짝이던 소년은 이제 주름진 노인이 되었습니다. 로라스 나르의 귀에 뿔 달린 여자에 대한 목격담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자가 릴리트임을 직감한 로라스 나르는 성역에 몰아닥칠 거대한 비극을 막기 위해 다시 한번 길을 나섭니다. 그의 주변에는 이나리우스와 빛의 대성당도 있지만 왜인지 로라스 나르는 이나리우스를 탐탁치 않게 여깁니다. 과거 말티엘의 대학살을 겪은 자로서 이나리우스를 의심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겁니다. 로라스 나르는 성역에 돌아온 릴리트의 진정한 목적을 알아내기 위해 홀로 그녀의 뒤를 쫓으려 합니다. 성역에 다시금 어둠과 고뇌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성역의 창조자이자 인간의 부모, 한때 서로 사랑했던 릴리트와 이나리우스. 이제 그들은 성역으로 돌아와 각자의 숙원을 이루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운명과 마주합니다. 그리고 로라스 나르 또한 그 운명의 소용돌이에 기꺼이 참여하려는 듯 보입니다. 방랑자 여러분이 그를 도울 유일한 인간입니다. 성역에서 그의 여정을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But at the time,
I thought I had the chance to protect humanity from the daughter of hatred. Good.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잊지 마세요.